해해해 개구리야 말랑이 우 개구리 말랑이 야 초딩 아 뭐 나 나라니 저요라고 해야지 누가 너랑 반모한데 나 중학생이거든 와 무서워 나 이근에 탈 건데 비켜 옆에 남았는데 옆에 것도 하면 되는데. 비키라고 옆에서 걸리적거리니까 어이없네 비였는데 타면 되지 이씨? 너 지금 뭐라 그랬냐? 이씨세요? 혹시 저는 오씨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난 박씨 박세인 오씨? 야 잠깐만 너 설마 오비키 동생이냐? 어 그러고 보니까 우리 누나 학교 교복이랑 똑같은 교복이네 오바키 누나 우리 누나 알아요? 잘 알지 어쩐지 똑같이 생겼더라 야 그 개구리 알 말랑이 이리 내놔 이거 내 건데 너 거 아니고 원래 내 거야 네 누나가 나한테 사기쳐서 가져갔어 내놔 이거 진짜 내 건데 우리 누나 거 아니에요 이리 내 열받게 하지 말고 어? 아 내 말랑이 어? 오리온 너 왜 울어? 왜? 또 놀이터에서 장난감 뺏겼어? 아 내 개구리 한 말랑이 넌 왜 뺏기고만 다녀? 태권도고는 왜 다니냐? 아, 열받네. 누구야, 이번엔? 박씨, 박세인, 중학생 누나. 뭐? 박세인? 너 나한테 사기당했다고 하면서 내 말랑이 뺏어갔어. 씨, 박세인, 내 동생을 괴롭혀? 울지마 울지마 누나가 걔꺼 엄청 많이 뺏었거든? 어? 내가 너 몇 개 줄게 그리고 그렇게 나쁘게 사는 애들은 다시 당하게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마 아 내 개구리 알 말랑이 없잖아 개구리 알 말랑이? 야 걱정하지마 개구리 알 말랑인데 형광으로 빛나는 말랑이로 만들어줄게 형광으로? 빛나게? 개구리 알인데? 어 밤에 불 끄면 형광으로 빛나는 엄청난 말랑이를 만들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진짜? 어 진짜 우와 지금부터 형광 개구리 알 말랑이 만들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박수 근데 어떻게 빛나게 만들어? 자 이제 보면 알아 먼저 불면 투명해지는 풍선에 깔때기를 꽂고 이제 이 개구리 알을 넣어줍니다 이거 되게 재밌잖아 이렇게 넣는 거 오 재밌다 슬라이드 슬라이드 아 지금 고객님 너무 많이 계십니다 고객님 너무 많이 들어오셨어요 오 하나씩 들어 너무 많이 넣나? 오케이 나머지는 이쪽으로 다시 됐다 그럼 다음 형광색을 만들어줄 짜잔! 이 형광 물감을 넣어줍니다 오 이런 물감도 있어? 어 신기해 신기해 넌 이 형광색으로 색칠해봐 어어 알겠어 여기에 형광 물감을 넣어주고 오 지금 들어가지 들어간다 형광 물감 오 많이 들어간다 어 안돼 오케이 이만큼 형광 물감 들어갔어요 우와 이렇게 물감이 이렇게 퍼졌지 이제 꾹 묶어주면 형광 말랑이 완성 풍선 묶기 어렵다 풍선 잘 묶는 사람 짠 됐다 와 풍선 묶는 거 어려워 오키님들은 풍선 잘 묶어요? 풍선 잘 묶어요 못 묶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와 그리고 이렇게 완성 만져볼까? 우와 오 느낌 좋아
밤이 되면 이 말랑이가 형광색으로 빛날 거야. 어우 신기하겠다. 신기하겠지? 이제 그 개구리알 말랑이는 필요 없지? 개구리알 말랑이 필요 없어. 난 형광 개구리알 말랑이 있지롱. 형광 개구리알 말랑이. 오우 우와 신기하다. 어 느낌도 좋아. 이 물감 붓으로 그림 그려도 나중에 빛나. 그려봐. 우와 이게 형광색이야. 오, 나 머리 색깔 핑크 형광으로 바꿀래? 아, 나 얼굴 색깔 핑크 형광으로 바꿀 거야. 오, 진짜 멋지겠다. 여기다가 꽃을 그려줄까? 별표 그려야겠다. 마지막으로 별 하나 더 그리고 와! 다 됐다! 잘했어! 이따 밤에 진짜 빛나나 봐야지. 여러분 진짜 이게 빛나는지 안 빛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엄마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덮고 보겠습니다. 엄마! 엄마 없다. 엄마 없다. 자 여기 들어와. 여기 들어와. 자 볼게. 아 여기서 안 보여서? 저기 봐봐. 일로 와봐. 일로 와. 여기 우리 아빠 양복 있는데 여기 넣어볼게. 자 일로 와봐. 자 일로 와봐. 오! 진짜야! 이거 봐! 보여? 보여? 진짜 빛나지? 진짜지? 이거 내 건데. 너 거 아니고 원래 내 거야. 네 누나가 나한테 사기쳐서 가져갔어. 내놔! 이거 진짜 내 건데. 우리 누나 거 아니에요. 이리 내! 열받게 하지 말고. 아, 내 말랑이! 오비키, 내 거 다 가져가고. 복수다! 박세인이 또 나쁜 짓을 하고 있네. 아무래도 지옥 체험을 한 번 더 해야겠지. 오키님들 생각은 어때요? 지옥 체험을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 이번엔 어떤 걸 먹이면 좋을까? 오늘 저녁! 인서! 비룡! 비룡! 바로! 자, 오늘은 승급 심사가 있는 날입니다. 다들 준비됐죠? 네! 네. 다들 자리에 앉아서 10분 뒤에 시작합니다. 네! 네. 야, 6학년, 너 어디 갔었냐? 나 엄청 심심했잖아. 나 엄마랑 아빠랑 싸워서 외할머니 집에 계속 있다가 어제 왔어. 엄마 아빠가 싸워? 어 내가 볼 땐 둘 다 잘못했는데 둘 다 사고 안 했어. 어휴 그래서 외할머니 댁에 있었다고? 어 거기 와이파이도 안 돼서 유튜브도 못 보고 엄청 심심해 죽는 줄 알았어. 야 나도 너 없어서 맨날 태권도 하고 혼자 다니고 심심했다고. 그러니까 아 나 승급 심사 하나도 연습 안 했는데 큰일 났다. 그러게 너 연습 하나도 못 했는데 승급 심사 해도 된대? 엄마가 그냥 하래. 자 모두들 바른 자세. 바른 자세. 바른 자세. 승급 심사 이제 시작하겠어. 6학년부터 준비. 6학년 잘해. 파이팅. 어 해본다. 파이팅. 해륙 사장 준비. 시작!
prize, not so tough, but minds keep walking, yeah. Just too sharp with the prize, fight me, tell me I'm awesome, yeah. Hot like fire on the pan, if you wanna touch mine, please use caution. Beg, please get on your knees, came from the jungle, up in the trees. I got a few tricks up in the sleeve, one wrong move, I'ma let out the big shoes, check out the crease, blow like I'm Bigfoot, step on the beat. Make a man's run till he step out the crease, when the whole place scream, gotta get out the. 학년이는 저번 달에 시험으로 반장님이랑 좀 더 연습해야겠지? 그래, 들어가고. 야, 어려운데 완전 대실패다. 야, 6학년 괜찮아. 다음에 통과하면 돼. 아, 그래. 너 잘해라. 근데 나도 연습 많이 못해서 이번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자, 다음은 오리온 준비. 아, 나다. 잘하고 와라. 파이팅. 파이팅. 여기로. 오, 애들 심사 보는구나. 구경해야지. 검은색 태극 오자 준비 시작. 장난감이라니까. 이거 봐, 말랑이잖아. 반장님 들고 있는 거 봐봐라. 아, 그래도 저 너무 싫어요. 거미 끔찍해요. 아, 참. 그럼 미온이 승급 심사 안 볼 거야? 아, 못 봐요, 못 봐. 거미 없어질 때까지 서울은. 아유, 참. 미온아, 형아가 장난친 건데. 형아, 나 어렸을 때 왕거미가 이렇게 내 눈앞에 왕 본 적 있어가지고. 나 기절한 적 있어. 나 거미 엄청 무서워해. 아, 그랬구나. 이거 말랑인데. 끔찍. 만져봐. 재밌어. 이 안에 독이 있는 것처럼 보여. 이 안에 검정색 개구리야. 물감 초록색 상아. 무거워. 재밌잖아. 아, 재밌네. 에이, 그래도 끔찍하게 생겼어. 야, 오늘 승급 심사는 둘 다 대실패다. 그래, 승급 심사 통과하기 대실패. 아, 너네 걱정하지 마. 다음번엔 무조건 통과할 수 있어. 형아가 알려줘. 나 알려줘, 태극 사장. 태극 사장은 처음에 봐봐. 손날 거들어 막기를 해야 되는데 돌을 옆으로 이렇게 시작해서 형 그거 다 알려주고 태극 5장도 알려줘야 돼. 태극 5장? 알겠어. 다음 달에 무조건 통과할 수 있게 내일 알려줄게. 그럼 다음 달에 진짜 통과할 수 있겠다. 개개개. 네, 경아가 너 태권도 과외 선생님 됐네. 오, 예스! 반장 영화가 나 알려준다! 좋지요!
태권도 과외 선생님 만들기 대결 성공! 와! 어? 이거는 학교기 태그리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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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